눈도 보니 구진국을 넘어서 눈도 보니 일제강점기인가? 라는 생각마저 들고 그 생각을 강화하는 얘기가 오늘 또 떴습니다. 드디어 국방부가 지도에서 독도를 뺐습니다. 그 이후로 한일관계에 부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갖다가 분쟁지역이라고 했습니다. 그 전까지는 우리 영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부대의 군인들, 청년들 교육하는 그 교재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적혀 있어요. 물론 이게 언론 보도가 나니까 비로소 오늘 용산에서 이거 고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.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교육이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. 만약에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서 군에서 이런 교육을 했더라면 아마 조중동이 난리 났을 것이고 국방부 장관 탄핵해라.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했냐 등등 따지면 탄핵해라 했을 것입니다. 근데